성경 제6권 구원신 번역본으로 277페이지입니다. 원수보살이 25원통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심판을 했죠. 그 말을 들은 여러 대중들이 어떠한 좋은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가난과 빈 모든 대중들이 몸과 마음이 조연하여 몸과 마음이 조연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닦는 방법은 이근으로 닦는 것이 귀, 이근은 통으로 닦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조연이죠. 그래서 몸이 조연한 것은 바로 이근이 풀리면은 여섯 육근이 다 풀리게 되는 그러한 도리가 바로 몸이 조연한 도리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을 회복하면 육근의 그 마음자리를 한꺼번에 다 회복을 하게 된다. 그런 것을 아는 것은 마음이 조연한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조연해서 완료자입니다. 이 요자가 요달할 요자, 사무친다는 뜻이죠. 큰 계시를 얻어서 크게 계시해 줌을 얻었단 말이죠.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문수보살이 위에서 부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신 그것을 큰 계시라고 합니다. 크게 알려주신 그러한 계시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이제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을 비유로 밝힙니다. 불보리와 및 대열반을 보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은 보리열반, 부처님의 보리와 열반을 어떤 식으로 보았느냐 하면은 본 것이 비유컨대 뭐와 같으냐면은 마치 어떤 사람이 일로 인하여 멀리 떠밀어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 먼 곳에 가서 자기 집 밖에 집을 떠나서 멀리 논일고 다니면서 귀환을 얻지 못하다가 귀환이라서는 자기 본가에 돌아오지는 못했단 말이죠. 밖에서 일 보고 밖에서 헤매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본집에 돌아감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자기 집안에 집으로 돌아갈 그 길은 잘 분명히 알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 말이죠. 그 집으로 돌아갈 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보고 자기 집에 돌아갈 그 도로에 대해서 노정에 대해서 그걸 밖에 아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 집으로 돌아갈 바 길을 도로를 밖에 아는 것과 같아서 그러니까 아난과 대중들이 부처님의 보리열반 보는 것이 그렇게 자기 집을 돌아갈 그런 길을 잘 아는 그와 같이 잘 알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혜 대중에 여러 모이는 대중 가운데서 아난과 또는 다른 제자들 외에도 천룡팔부와 천룡팔부는 하늘 사람 용왕 천신 천왕 용왕 따위 팔부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다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마우라가 뭐 야차왕 모두 그것들이 전부 다 천룡하고 같이 합해서
여덟 가지 팔부 성중이죠. 여덟 종류라 말이죠. 팔부와 유학 이승과 배움에 있는 이승들과 배움에 있는 이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아라한이 되지 못한 수다원이나 사다함이나 아나함이나 그런 성문 연각들이죠. 그런 분들과 및 일체 새로 발심한 보살들이 여기는 이제 대승법에서 발심하는 초발이 보살들이죠. 초발이가 신발심이죠. 새로 발심한 갓된 보살이죠. 그런 보살의 숫자가 그 수가 무릇 십항하사가 있더니 굉장히 많은 그런 보살과 또는 성문연각, 유학, 이승이나 전룡팔부나 그런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모두 다 이 법문을 듣고 모두 본심을 얻어서 본래 마음자리를 깨달아 밝혔단 말이에요. 본심을 얻는 것은 견성한 거지요. 본심을 얻어가지고 티끌을 멀리하고 때를 떠나서 법안정을 얻었단 말이죠.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의 허물, 탐진치 같은 삼도고 때를 떠나고 또한 티끌이라고 하는 것도 지내지요. 지내는 마음에 떼지요. 육진경계도 거기에 오염되면 그게 지내가 더럽히는 그런 것이 다 번뇌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 진입니다. 진을, 티끌을 멀리하고 객진을 다 떠났다는 말이죠. 저우에서 객진이라고 나오죠. 견불 객진, 손티번에 때를 떠나서 법안이 청정함을 얻었다. 법안정. 그 전에 최후에서 사권 말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야말로 참 원통의 그 근본을 잘 사무쳐 알게 되면은 너 법안이 바로 청정해진다고 했죠. 맑고 밝아진다고. 그 법안과 같은 말이죠. 법안정이라고 갈 경우는 초지에서 견도하는 것을 보통 말합니다. 초지보살이 도를 보는 것을 법안정이라 하기도 하고 일승 원교에서는 집주초심이라고도 해요. 집주초심. 사면 가운데 집주가 있죠. 집주, 십행, 십회양. 법안이 청정하는 것은 원교에서는 집주초심이 되고 다른 것은 십지초심이고 원교가 좀 높죠. 그러니까 법안정이라는 게 하나 틀어지요. 법안이 청정한 거. 그러니까 견도유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건 견도유에 속합니다. 도를 보는 견도유. 원교에서 보아도 견도유고 또는 원교 외에 다른 교가 있죠. 장교나 통교나 별교나. 그 전에 천태사교의 장통편원 같은 게 나오죠. 천룡팔부나 유학 이승들이나 또는 초발심
보살들, 신발이 보살들이 다 법안정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효과가 100%죠. 관세음보살 이근원통 그 법문을 문수보살을 통해서 듣고서 그렇게 크게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경지에 올랐다. 그리고 성비군인은 마등가입니다. 마등가를 번역하면 성이라고 말하죠. 중졌다고 했잖아요. 비군이. 성비군인은 마등가는 말이죠. 출가를 했기 때문에 비군이죠. 개송을 연사람을 듣고 문수보살의 개송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난보다 더 먼저 뛰었죠. 아난은 아직까지 아라한이 못 됐는데 마등가는 아라한도를 이루었다 그 말이죠. 아라한은 소승사과 중에 최고죠. 그리고 그 밖에 한량없는 중생들은 모두가 무등등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바라하니라. 십진에 이제 올라간 거죠. 발보리심 했다는 말이죠. 무등등이라서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할 등자요. 비교할 수 없으면서 비교한다 해도 되고.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무상정변정과 유의없는 안욕따라가 무상이라고 번역하죠. 없을 무자 유상자 유가 없는 삼맥삼보리는 정변이죠. 삼맥이 정변입니다. 바르고 두루하다. 삼보리는 정각이고 바른 깨달음. 그러한 그 보리심을 바라게 되었다 그 말이죠. 거기까지가 이제 이 6권에서 이근원통 법문에 대한 그런 법문을 듣고서 얻어진 효과라요.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난 거지,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도량 가행법을 말합니다. 도량, 능음 도량을 만들어서 수행하는 법을 이제, 밝히지요. 아난이 이제 도량 가행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가장 하근기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그런 수행에 필요한 것을 부처님께 묻는 겁니다. 아난이 의복을 정돈하고 대중 가운데 합장하고 정례하여 부처님께 오체투지해서 정수리를 땅에 대고 예배를 하여 심적이 원명하며 심적이라는 것은 마음을 심적이라고 그러죠. 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참마음짜리고 적이라고 하는 것은 닦아징득하는 그런 사적이죠. 닦아징득하는 여러 가지 그 형식들이 적이죠. 그래서 마음과 적이 마음은 본래 있는 진여 마음짜리고 적이라고 하는 것은 탁과 징득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사실이 적이죠. 그렇게 정맥수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냥 한 가지로 봐도 되죠. 마음이 말이죠. 마음 형태가 그 말이죠. 원명하고 아난이 이제 대중 가운데서 이 법문을 듣고 마음이 원만하게 밝아진 거죠. 밝아지고 비흔이 교집하여 슬픔과 기쁨이 얽혔단 말이죠. 과거를 생각해 보면 슬프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부처님을 통해서 이런 그 좋은 설법을 듣고 마음이 밝아진 것을 생각해 볼 때는 기쁜 마음이 나죠.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교집이란 말은 얽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이 일비죠. 한
한쪽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일이 일비를 비은 교집이라고 합니다. 과거지사를 생각해보면 슬프고 또는 현재로 볼 때는 기쁘고 그래서 비은 교집이란 말은 일희 일비라. 한편은 기쁘고 한편은 슬프기도 하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또 이제 묻습니다, 이제. 미래의 모든 중생을 이익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만 이익을 얻을 게 아니라 말세 중생, 미래의 여러 중생까지도 다 이익을 베풀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려서 부처님께 고하되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의 성불할 법문을 이미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법문이 성불 법문이 내나 이거는 통으로 닦는 거죠. 그런 법문을 깨달아 가지고 이 가운데 수행하면 이 가운데서 도를 닦는데 의혹이 없음을 얻었나이다. 이제는 자 아무런 의심이 없이 아주 참 명백하게 아주 시원스럽게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항상 듣건대 여래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사대 스스로 제도함을 얻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해탈을 얻지 못하고서 먼저 사람을 제도하는 자는 보살의 발심이요. 보살은 자기가 빨리 성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중생을 빨리 성불시키도록 하지요. 지장보살도 성불을 하지 않아고 지옥 중생이 다 없어져야 성불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선으로 하지요. 자기는 뒷전에 두고 다른 중생들을 더 앞에 내세우죠. 중생들을 위해서 더 급선무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가장 근본으로 하는 것이 보살의 발심이죠. 자기는 못해도 다른 사람을 제도하려고. 부모들이 자기는 공부 못하고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아들, 딸은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유학까지도 시키고 박사까지 만들려고 하고 자기는 헐벗고 못 입고 못 먹어도 아들, 딸이 잘 되면 좋다고 하지요. 그 마음과 같은 마음가짐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죠. 자각이 이원하여 자기 깨달음이 이미 원만하여 도를 자기가 남김없이 가장 최고도로 도를 깨달아가지고 능히 다른 사람을 깨우쳐 주는 사람은 열의 응세라고 하셨으니 열의께서 세상에 응하는 것이라. 성불한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세상에 응하는 거죠. 부처님은 자기가 성불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중생들을 교화해서 해탈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응세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발심과 열의 응세를, 부처님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을 부처님께 여쭙니다. 이 말이 본론이 아니라 밑에 말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제가 비록 제도를 하지 못했으나, 제가 해탈을 얻지는 못했지만은, 말거부 말세를 가리킵니다. 말세의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보살 발심을 하겠습니다만에, 보살의 발심을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 말이죠. 세존이시여 이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기가 점점 멀어지며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는 부처님하고 시대가 멀어지는 거죠. 멀어질 때 사사설법이 항하사와 같으니 사된 스승들이 설법하는 것이 항하 모래수와 같이 그야말로 참 사사들이 판을 치고 설법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그런 법이 아주 참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그거지요. 그 마음을 포섭하여 산마지에 들고자 갈진다. 그 마음이라서 수행자들의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기의 그 마음을 잘 깨잡아서 마음이 물질이나 유익이나 여러 가지 그런 육진경계나 탐진치 삼독이나 욕심과 허물 같은데 빠지지 않고 그 마음을 잘 깨잡아가지고 산매에 든다만 산매가 산마지입니다. 산매에 들게 하고자 할진된 운하란 것은 어찌란 뜻이요. 어떻게 그들로 하여 그 말세 중생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도량을 알립하여사 도량이라 하선 능엄 도량입니다. 밑에 보면 도량을 만드는 법이 나오죠. 능엄주를 지송하고 이 능엄법에 의해서 수행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도량이요. 도장을 도장이라 하기도 하고 도량이라 하기도 하고 발음이 장자인데 불교에서는 도량이라는 말을 많이 가지요. 도량성한다. 수도 도량이라고 가지요. 도량을 알립하여사 알립이라는 것은 세우는 거죠. 모든 마구니의 일을 멀리하여 보리의 마음에 대해서 퇴굴이 없음을 얻게 되나이까. 보리심을 닦는데 거기에서 보리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은요. 퇴굴이란 말은 퇴전하고 또는 물러서는 것이 퇴굴이죠. 정법을 제대로 닦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면 퇴굴하는 겁니다. 그게 크게 잘못되니까 굴이라고 간 겁니다. 신장하지 못하고 신장의 반대말이 굴이죠. 굴신하니까 국력이 신장이야 할 건데 국력이 신장하지 못하고 국력이 유축되는 것이 굴이죠. 신장은 반대말이 굴이라요. 이 굴자는 굴욕적이라는 그런 비굴하다는 굴자죠. 굴이라고 하는 것은 유축되는 뜻으로서 신장과 상반되는 말이니까 퇴굴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못 되죠. 전진해서 더 진취가 있어야 되는데 진취가 없고 빠꾸 하는 거죠. 뒤로 찾고 불러서 가지고 유축되는 거죠. 살림도 늘어야 되는데 살림이 줄어지고 또 재산이 많이 것이 이제 충나면은 좋은 게 못 되지요. 그와 같이 퇴굴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요. 퇴타, 퇴굴 또는 후퇴, 퇴전 다 나쁜 뜻이죠. 퇴전한다는 말과 같아요. 퇴전 뒤로 빠꾸 하는 거예요. 퇴구는 퇴전이라는 뜻이에요. 퇴전 물러서 가지고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죠. 퇴전 또는 퇴타라는 뜻도 되고, 타락이라는 타자, 퇴타. 요즘에는 이런 말 안 쓰지요. 퇴보한다고 가지요. 문화가 퇴보하고 뭐가 잘못되는 거. 그런 뜻이요. 퇴전이나 퇴타나 퇴보하는 거. 거기까지가 아나니 묻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깨잡아서 삼매 들기 위해서는 도량을 잘 알립해서, 알립이란 말은 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군이 그 악마의 일을 멀리해서 악마에게 홀리지 않고 악마를 물리쳐가지고 보리심에 대해서 물러남이 없게끔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죠. 아까 이근원통에 도움되는 조도법이라요. 이근원통법을 닦는데 필요한 요건을 지금 묻는 거죠.